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지난해보다 10.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가 더 힘들다는 주장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도 경비원 인건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을 줄인 곳과 주민이 조금씩 부담을 하며 고용을 유지한 쪽을 양관희, 윤태호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혜로운 해법 찾아보시죠.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비원 감축을 반대한다는 글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당장 몇푼 아끼자고 경비원을 해고하냐는 항의글부터 우리가 약자들을 지키자는 호소글까지 다양합니다. 여기 되게 어두운데 밤에 여기 오면은 저기 불 꺼져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같이 나눠서 내시는 거니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증가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새해를 맞자 해고됐습니다. 경비 인력이 60%나 줄어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주민 안전을 지키고 택배를 받아두는 등 각종 잡무도 맡았던 각동 경비실은 새해부터 텅 비었습니다. 남은 경비원들은 마음 한쪽이 무겁지만 더 많아진 일을 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경비라고 하면 다 하는 거죠. 경비도 해야 되지만 또 밖에 비장 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경비실이 잠겨 있던데 이제 비. 아, 이제 지금 다 비게 되는 거죠. 일부 주민들은 미리 의견도 듣지 않고 입주자 대표끼리 경비원 해고를 결정했다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과드립니다 해놨는데 소식도 없이 공고도 안 붙여놓고 찬반을 물어가지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해명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관리비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놓고 대략 따져보면 이 아파트 한 세대당 매달 2,300원을 더 부담하면 경비원 6명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 수선 충당금도 쌓아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아파트처럼 경비원 22명이 해고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아들이고 경비원 해고를 막은 곳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파트는 조금 전 양관희 기자가 소개한 아파트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경비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더 올려줬습니다. 입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8명입니다. 2008년부터 10년째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주민들이 임금 인상분을 분담해 왔습니다. 올해가 고비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지난해보다 11%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1년치 부담액이 가구당 평균 4만 2천 원,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2,740만 원 늘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배려가 앞섰습니다. 경비원도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입니다. 경비원을 줄일 수도 있었겠죠. 주민들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런 데 더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야, 그는 이놈들 한 불만 없어요. 이놈식이 좀 우리 감사하는 거지. 상생을 위한 배려는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민 저 서비스 관계라도 막 거기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도 경비원 6명을 그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입주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경비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당에 반영돼 경비원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작지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휴게 시간 조금 늘리고 이렇게 전체 고용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원을 해고하고 이게 모여
고용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 사례를 보면 또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기획기사로 준비한 엑스코 운영 문제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엑스코를 활용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엑스코 김상욱 사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겼다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역을 치른 엑스코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때 장관 후보자이기도 했던 자산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엑스코는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박은경 씨와 자문계약을 맺은 뒤 직원들만 대상인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켜 한 달에 3만 원만 내도록 해줬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김상욱 엑스코 사장은 자기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담당 직원과 내부자 제보 탓으로 돌렸습니다. 증거를 안 해서 좀 잘못했다더라. 그거를 외부에 제보를 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여기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옛날에 일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돈 받아갖고 상담도 하고 했어요. 그럴 때 제보를 해야 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총무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총무팀장이 사장의 지시 없이 박 씨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켜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를 만들었던 담당 직원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이 직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자신은 김상욱 사장으로부터 박은경 씨에게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고 박은경 씨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죠.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 이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과하려니까 나더러 뭐 어쩌는데 그랬더니 한번 전화해보라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무팀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욱 사장은 가벼운 처벌인 견책을 하라고 인사위원회에 통보했고 사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는 그마저도 경고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실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을 거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했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상욱 사장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박은경 씨와 맺은 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총무팀장과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은 둘 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엑스코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문서 변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김상욱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영남대 분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교육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학기 강의를 강사 1명당 6학점씩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을 철회하고 대량 해고를 유발한 교양교육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과목을 통폐합해 강좌를 축소하는 행위도 중단하고 강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비정규 교수노조 대구대 분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일 학교 측과 교섭을 한 뒤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식당을 차려놓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팔아온 식당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술을 팔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문경 휴게소 근처 한 식당 내부가 중년의 남성 손님으로 빼곡합니다. 이곳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식사와 샤워 등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 앞에도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이 운전자는 휴게소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게소 직원이 이용하는 이쪽 문을 통해서 외부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전자 외에 술을 판매한 40대 식당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이 운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운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매일 오는 사람들은 화물차 하는지 알겠지만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제가. 한편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휴게소 인근 식당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휴게소 안에서는 술을 안 팔잖아요. 결국은 그 술하고 고기,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나가게 되는데.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2019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 마감 결과 경북대는 가군의 한문학과가 9.29대 1 등 평균 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계명대가 5.88대 1로 대구 경북권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영남대는 4.24대 1, 대구대 4.56대 1, 대구 가톨릭대는 4.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운대학교가 5.6대 1, 대구 한의대는 4.72대 1, 경일대는 4.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일본 당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원전 오염수 양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 초에는 1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관할 곳이 부족해 해양 방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안드레 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어갈 수석코치로 이병근 전 수원삼성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이병근 코치는 1996년부터 11년 동안 수원삼성과 대구FC에서 선수로 뛰었고 이후 경남과 수원에서 수석코치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원 삼성의 감독 대행을 맡으며 팀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이끈 이병근 코치는 올 시즌 대구의 ACL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57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81살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450만 원, 신한플러스약국 임직원 일동이 100만 원, 경산시 용성면 용운사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